아유, 좀 늦게 켜기는 했는데, 좀 늦게 켜긴 했는데, 너무 이제 약간, 사실 오늘 좀 내가 컨디션 때문에 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워낙에 이제 좀 약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잠깐 방송을 켰어요. 네. 잠깐 방송 켰고, 그냥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관련 생각.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재용 씨가 과연 이재용 씨가 이게 사실 그 구치소 그 서울구치소 이제 수감이 됐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구속이 됐는데 이때 뭐 이제 뭐 구치소 생활에 그 적응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 농단범들 중에. 근데 이재용 씨는 굉장히 잘 살았어. 어떻게 잘 살았냐면 그 구치소 식사가 기본 식사가 1,440원이에요. 아 물론 사식을 넣을 수 있긴 하는데 그 뭐시냐? 그 기본 식사가 1,440원이에요. 사식 넣을 수 있는데 자기 돈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잔반이 없그 진짜 밥을 잘 먹었대요. 밥은 잘 먹었어. 그리고 운동도 구치소 운동장 맨날 돌았대. 진짜 그 이재용 씨가 원래 그 스포츠 광이었대요. 스포츠 쪽 매니아여가지고. 사실 이제 되게 잘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게 살았던 거야.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밥을 좀잘그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했다는 거죠. 사실 건강 관리 아니면 이제 구치소에서도 뭐 꾸준히 뭐 신문 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런 거를 보면 일단 그 엄청난 그 자기의 그 관리 태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이 있긴 한데 요책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기서 보면요. 아니 이건 이제 책 쓰신 분은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책 쓰는 분은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서 여기 아 사인 받아놨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의 임원은 우리가 가야 할게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일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려라. 당신은 독종인가? 시간을 정복하라.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사색과의 심장과 눈을 가져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삼성. 그래서 삼성의 임원이라 하면 사실 그러면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보다 뭐독더 독하면 독했지? 좀 뭔가 그 유두리 있게 뭐 어떤 날은 그래 술좀 마셔줘야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기업 임원들은요. 아 물론 그 술을 마실 일이 많아요, 대기업 임원들이. 그런데 그 대기업 임원들이 그렇게 술을 마실 일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진짜 그런 이재용 씨는
자기의 그런 엄청난 그 자기 관리 스탯이 그게 구치소에서도 드러난 거야. 구치소에서도 드러난 거예요. 그렇고 이제 8월 7일 제1심에서 특검 측이 징역 12년 구형했고, 그리고 8월 25일 징역 5년 선고돼서 수감이 됐죠. 수감이 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역 5년은요, 여기서 말하는 징역 5년은 그 이제 구속영 그 구속심사가 떨어지고 구속이 된 날짜부터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년 8월에 선고된 기준은 이미 반년은 살았잖아요. 이미 반년은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반을 더 살아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즉각 항소를 했죠. 그랬더니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만약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현재까지 징역 거의 1년 살았으니까 1년 6개월 더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물 한 38억 원만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공소 사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그렇고 뭐냐, 마필 사용 이익만 뇌물죄로 인정을 한 거예요.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이런 건 뇌물죄가 아니야. 어쩌다 이게 이렇게 그 분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위증은 일부 유죄. 그래서 이제 부분 유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라, 이게 경제 쪽에서는 그래 이제 삼성이 좀일좀 하겠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뭔가 심판을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그래 우리 집안 사람들도 뭐 한때 삼성의 그 임직원 가족이긴 했지만, 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그래서 이제 JTBC 뉴스룸에서 어제 그 판결문에서 뭐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를 꾸짖어야 된다, 이 내용을 약간 중점적으로 봐서 왠지 이거는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한테 몰빵하는 건가, 재판부에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한테 몰빵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각적 시각으로 보겠다며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일단 특검이 상고했어요. 그 박영수 특검 쪽에서 이 상고를 했어 지금.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재용 씨 그 이재용 씨가 지금 뭐냐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딸, 아니 그 아들이 그 학교 그 뭐냐 배려자 그 전형 그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냐 그 아들 이지호군은 영웅국제중학교 그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원래 입학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과 관계없이 가족 구성상 배려돼야 할 지원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 구성에 있어서 이재용 씨는 2009년에 이혼했거든요. 그 아들이 2000년생이고
딸이 200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한부모 가정 맞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다자녀 가정, 뭐 소년소녀 가정, 뭐 소년소녀 가장 가정, 뭐 조선 가정, 뭐 북한 이탈주민 가정, 환경 위안화 가정 뭐이 등인데, 그래서 선발만 되면 바로 합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좀 논란이 있었어요. 부유층이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하고 애들을 그런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층이 약간 그런 꼼수 이런 걸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대상 전형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지원은 아니야. 왜냐면 이재용 씨는 부인하고 이혼했으니까. 지금 부인 뭐 어느 그룹에 전무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지호군은 그런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비난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중학교 입학하는데. 그래서 상처받았대. 물론 자기 뜻이 아니었거든. 부모님들을 넣은 거예요.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 한부모 가정 전형을 하는 이유는 이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거다. 왜냐면 보통 이런 경제 문제를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씨의 경우는 전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 모르겠어. 이제 이재용 씨가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겠지만, 과연 그 아들하고 딸이 이재용 씨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뭐 아빠 출소 축하해요. 뭐 이런 거 얘기했을까? 아니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그 딸도 원래 SNS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었대요. 근데 지금 계정 삭제했대. 그래가지고 그 따님이 그 이원주 양이 그래서 그 발레 그 발레 이런 걸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도 뭐잘 놀았대. 엑소 콘서트도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아이돌도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냐, 재벌의 딸이어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진짜 완전히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많이 그, 시달리는 것 같아. 하여간 그렇고, 이재용 씨가 이건희 씨를 두고,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라고 말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 아직까지는 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그 잠깐 그 이수빈 씨한테 그 회장 자리를 넘겨줬다가 그 지금은 삼성생명 회장으로 가 있죠. 그룹에서 회장직함을 갖고 있는 세명중한 명. 그래서 한때 이건희 씨를 그 뭐냐 대신했던 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지금 이제 회장직만 맡고 있는데 그 이건희 씨의 고등학교 4년 선배. 그러니까 그 차명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등기사에서 잠깐 퇴진했을 때. 그래서 임시로 회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실제 경영에 크게 관여 안 하고. 어쨌든 이건희 씨가 다시 이제 삼성 회장을 갖고 있는데,
셋째 딸 이은영 씨는 유학 도중에 자살했죠. 그렇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고문이야. 근데 지금 뭐냐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있대잖아.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한남동 사니까 거기 먼저 입원을 했다가 그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가 있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끝내놓고 이송해서 스텐트 시술 받고 이제 몇 년째 계속 입원해 있대요. 전용 엘리베이터랑 연결된 층이 있다고. 그 메르스 파동이 있을 때도 그 뭐냐 삼성 서울병원에 계속 있고요. 경영권 사실상 지금 이재용 씨한테 가 있고요. 각종 이사장직 다 지금 그 아들한테 그 넘어갔죠. 이재용 씨한테 넘어갔고. 그래서 그 눈을 뜨고 감는 반사적인 행동은 된다고 하고요. 그 재활치료는 하고는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요양 중인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건희 씨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원래 자기의 계획대로라면 아들인 이재용 씨한테 경영권을 완전히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는 건강 유지를 해야 돼요. 의사소통은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고 간병인과 함께 뭐 왔다 갔다는 한대요. 근데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라고 하다가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 급정정을 했어, 이재용 씨가.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 당시 박근혜 씨한테 자기가 홍석현이 이건희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하는 그 도중에 나온 표현이 있대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래가지고 방청석에서 아주 웃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급하게 정정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뭐 이런 거. 근데 뭐냐 이건희 씨가 지금 살아는 있대요. 이건희 씨가 지금은 살아는 있대. 그러니까 11월에 뉴스 영상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건희 씨가 지금 어쩌게 있나 하는 거를 상황이 있는데 뭐 의사소통까지는 되나 봐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출근은 못하는 거죠. 아직은 병원에 있는 거죠. 오늘 첫 소식은 잠깐만요. 정말 내가 소리만 끄고 잠깐만. 왜냐면 이게 뉴스는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봤다. TV를 봤다. 의식은 있는 건데, 뭐냐, 그 이외의 기타, 그런 여러 가지 그 행동. 아직은 그 휠체어 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 수술을 받은 건 심근경색이거든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건데, 아무래도 지금 그 이건희 씨의 그 나이 자체가, 지금, 뭐냐, 만 70대잖아. 만 70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번 심근경색이, 심장 질환이 오고 나니까, 약간 그게 타격이 좀 있나 봐요.
모르겠어. 사실 20대한테 심근경색이 와도 굉장히 생활에 지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뭐시냐? 지금 예전에 있었던 힙합 혼성 그룹 있잖아요. 거북이 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자 래퍼였던 임성훈 씨가 임성훈 씨가 심근경색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군대를 못간 이유가 그거예요. 심근경색 때문에 못간 거예요. 그 정도로 심장은 심근경색까지가 안 가고, 심근경색은 진짜 심각한 단계거든. 심장의 혈관과 관련돼서요. 동맥경화만 돼도 군대 안 가요. 동맥경화만 발견돼도 군대를 안 가고요. 거기서 한 단계 발전되면 협심증이고, 더 이제 심해지면 그게 심근경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심장 쪽으로 연결된 관상 동맥으로 스텐트 시술을 해요. 스텐트라는 관을 삽입을 해. 그 내시경을 하는 방법은 이 심장하고 가까운 팔뚝 동맥 쪽으로 관을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허벅지 쪽, 이 대퇴부 동맥이 굉장히 동맥이 두껍거든요. 그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스텐트를 넣고 막혀 있는 거를 그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좀뚫 벌려주는 거예요. 스탠트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쵸?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하나씩은 있겠지. 하필이면 이제 이건희 씨는 젊을 때는 모르겠어. 젊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해서는 건강이 굉장히 뭐냐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지태님은 어디가 안 좋으세요? 하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확실히 안 좋은 곳은, 저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저 안경 벗으면 컴퓨터 화면에 있는 글씨가 다안 보여요. 그 정도예요. 일단은 시력 자체도 시력이 문제고, 시력 자체도 시력이 문제가 있고, 뭐냐, 여기 이 굴절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고3 때 난시가 왔어요. 고3 때 수능 후유증 관련해서 난시가 왔고,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계속 몸이 막 계속 피곤하거든요? 뭐냐, 컨텐츠 방송하는데 게임하자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약한 부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막 몸은 되게 막 튼튼한데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허리는 가끔씩 안 좋고, 무릎은 내가 수술을 했고요. 무릎은 이제 군대 가서 부상 입은 게 있어서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또 고질적으로 어깨 쪽이 좀안 좋아요. 손목은 부상을 당한 적 있고요. 발목 쪽도 부상 당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무릎을 수술을 했었는데, 그게 십자인대가 아니어가지고 전역을 못했죠. 십자인대가 안 좋아서 저는 전역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재용 씨가 뭐냐,
내가 뭐 있었는데?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예민성 장 트러블. 컨텐츠 방송 이거는 오늘 이거 컨텐츠는 약간 긴급이어가지고 제가 길게 안 해요. 길게는 안할 거고요. 그리고 이재용 씨가요 면제래요. 이재용 씨가 면제래. 면제 사유는 허리 디스크. 그 이재용 씨 면제 사유가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그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그 허리 디스크 그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재용 씨가 구치소에서 살면서 맨날 그 구치소 운동장 뛰었다 그랬잖아요.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맨날. 맨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밥안 남기고 다 싹, 그 식판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1,140원짜리.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 관리는 엄청 빡세게 했다는 거야. 평소에 생활 습관이. 내가 방금 요책에도 이제 그 임원들이 어떻게 평소에 자기 관리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보다 이재용 씨는 더 빡세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지. 진짜 그게 엄청 몸에 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막 구치소에서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재용 씨는 군대를 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규칙적으로 생활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만큼 삼성의 임원으로서 그 뭔가 그 관리가 엄청나게 빡세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생활 습관이 배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거 하나만 생활 습관만 좀 본받으면 될것 같아. 이재용 씨한테는 생활 습관만. 그냥 그렇고 그 무엇이냐 그 이재용 씨가 아들을 그 국제중학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기에 그 입학을 시켰던 사유가 엄마가 없다고. 네, 비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2009년에 이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생 아들이 있고 2004년생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전형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이혼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이혼 가정과는 다르게 형편이 어렵진 않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서 돈 많은 집이잖아.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었죠. 응? 이혼한 가정인 건 맞는데 돈은 많은 집이 아니잖아. 그래서 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이걸 넣냐. 그것 때문에 이제 몰라. 이거는 솔직히 그 이거는 뭐냐 그 입시 과정에 있어서는 모르겠어. 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 뭐 성적 조작이 있다 뭐 그런 거긴 한데 한부모 가정 대상 전형이었으면 이거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지옥은 이제 약간 좀 상처를 받은 쪽이고. 하여간 그렇고 일단은 한 가지 삼성은 일단은 이건희 씨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이건희 씨가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재용 씨가 석방이 되니까, 이제 그 삼성하고 뭔가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일단은 좀 이제 살겠구나. 그러고 앉아있대. 그러니까, 뭔가 수주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 투자 받아야 되는 기업들. 그런데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제 뭔가 좀 경제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대요.
이 증권가 시장에서는 뭐 이제 관련 그런 찌라시들이 다 있나 봐. 분명 어저께 그 원래 그 주식시장은요, 증권시장은 그 15시에 마감하거든요. 15시에 그 끝나요. 근데 그 판결이 잠깐만 판결이 몇 시에 났니? 잠깐만 제가 링크 좀 뉴스 링크 좀 볼게요. 그래 증권시장 끝나고 증권시장 그 끝나고 판결이 나왔어요. 진나라 물려받은 호혜의 꼴이 날 거라고? 글쎄요. 근데 호혜는요, 호혜는 아예 나이가 어릴 때그 즉위한 거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 즉위한 건데, 이재용 씨는요, 1990년대부터 아예 삼성 그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 1990년대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근데 이제 한 입사하고 한 10년 만에 임원 달아가지고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지. 왜 이리 빨리 달았냐 이런 거. 근데 요즘은요, 근데 엘리트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아예 그 일부 대기업은요 아예 사원들 뽑을 때 우수 사원을 뽑아요. 그 우수 전형으로 아예 신입 사원을 우수 전형으로 뽑아가지고 엘리트 전형으로 그쪽은 진짜 뭔가 빡세게 시켜가지고 10년 안에 이사를 줘요. 사원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4년 정도 걸려야지 승진을 하는데 그쪽은 2년 단위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10년 안에 이사를 줘요. 그런 전형이 있어요. 아예 이제 기업 차원에서 키워 육성하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그 이제 가업승계 이런 걸로 안 먹히려고. 아 물론 이제 그뭐 아들이 뭐 들어오면 그런 거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재용 씨는 그 삼성에 입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경영 수업을 받아왔어요. 경영 수업 받아오고 2000년대부터 임원으로 한 거야. 물론 이제 임원진으로 딱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뭐 실수한 과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고 올라와서 삼성전자 부회장까지는 올라온 거야. 아, 그 주가 신기록 세우고 매출 오른 거는요. 그거는 그 이재용 씨가 그 구속된 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이재용 씨 구속돼도 올해 갤럭시 S8 나왔잖아요. 갤럭시 S8 나왔고 갤럭시 노트 8 나왔잖아요. 응? 갤럭시 S8 나오고 갤럭시 노트 8 나왔잖아. 삼성은 매년 스마트폰 나오거든. 신제품. 아이폰하고 경쟁해야 되거든. 그리고 컴퓨터도 계속 개발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두 가지 아이템으로 먹고 살아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먹고 살 수밖에 없지. 매출을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응?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인데. 응? 안 그래요? 그 삼성도 이제 요즘 아예 그냥 그 고퀄리티, 그러니까 그 보급형 PC도 만들고, 근데 아이폰도 이번에 그 국내 제품 그 차별한 거 알죠? 그 뭐냐, 일부러 그 성능 저하시킨 거 알죠? 그러니까 연관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폰 썼다가 또그 우리나라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실적이 안 맞는다고 또 안드로이드 갈아탈 거 아니야. 근데 LG는 솔직히 그게 관련해서 뭔가 좀 빠방하진 않잖아. 이게 그 기계 성능이라든지 그 LG U+ 통신사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어쨌든 그리고 솔직히
아프리카 TV에서 모바일로 방송하는 BJ들 거의 대부분이 갤럭시 S 시리즈 써요. 그러니까 LG, 아니 LG 그냥 쓰는 데는 괜찮다 싶겠지만요. 그 모바일 방송하는 데는 LG폰 불편해요. 일단은 그 모바일 방송은 그 카메라 화질도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 그 갤럭시 시리즈가 솔직히 그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카카오 TV 이런 거라도 모바일 방송 기능에 있어서는 사실 삼성 쪽의 기능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BJ들 대부분이 그 폰을 쓰고.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가 방송에는 좋아요. 갤럭시 S 시리즈하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방송 자체에는 쓰기가 좋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그거야. 이 기업의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쓰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SNS에다가 막 진짜 뭔가 감정적인 문제를 빡쳐가지고 뭐 어디 제품 불매 운동 막 이런 거 해시태그 달다가 그 사람들 며칠 지나서 그 해시태그 안 달아요. 촛불 아니었으면 불구속으로 풀려났겠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 1년은 깜방에서 살았죠. 그 1년 동안 깜방에서 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뭐냐 탄핵 심판이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검. 그 특검이라는 그 분위기가, 아니 그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냄비 근성 때문에 그 어디 거 불매 운동 이런 거 해시태그 잠깐 달았다가 그거를 꾸준히 안 해요. 사람들의 본성이 일단은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주장이든 생활 패턴의 실천이든 뭔가 한그 꾸준히 그 뜻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람의 그 본성이. 이거는 진짜 약간 그 사람의 의지력의 차이예요. 아, 그만큼 선방했으니까 지금은 석방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그토록 그 재벌들의 그 비리를 혁파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하필이면 그 이제 재벌의 뭔가 그 상징으로 보였던 그 이재용 씨가 그 타겟이 돼버린 거지. 지금 다 시선들이 이재용 씨한테 쏠려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판결문의 그 내용에서요, 좀그 약간 이게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한테 몰빵이 갈 수도 있어요. 이재용 씨가 상대적으로 그 감면이 되면 그만큼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주범이다 해가지고 둘한테 몰빵이 간것 같아. 재벌 개혁 못하면 나라 말아먹는다고? 근데 사실 그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었잖아. 이병철 씨. 할아버지 이병철 씨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었죠. 그 사카린 사태. 응? 그때 그 사카린 해가지고 그 김두한 씨가
국회에 나가가지고 그 똥이나 처먹어 하면서 그 똥 투척했잖아. 그런 적 있었죠. 그 사카린 사태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쫙그 넘어가가지고, 아직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최종 그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뭐냐, 좀,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종 그 사건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얘기가 아직 지금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됐고, 지금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경제성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도덕적인 문제는 그 뒤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데, 올림픽의 역사, 이거 내일 방송 시간이에요. 교육 방송으로 역사하고 올림픽과 역사, 올림픽 뭐 관련된 각종 스포츠 이야기들 이거를 할 거고요. 사실 내일 하디슈를 노리고 있어. 근데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포용을 한다는 건 감싸 안겠다는 뜻이거든. 이거를 잘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앞으로 좀그 뭐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똑바로 좀 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구두주의 및 경고 뭐 이런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지금? 근데 문제는 이재용 씨가 석방은 됐지만, 그러니까 지속 가능 성장, 분배 있는 성장 이런 거그 하는데, 그 이게 결국 성장이 타깃이잖아. 타깃은 성장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도덕적인 평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그런 도덕적인 쪽에서는 평가가 좀 밀려요. 뭐, 저기, 그, 지금, 저니맨 외인구단에 가 있는 그 김상현 선수처럼, 길거리에서 대놓고, 여대생 보고, 길거리에서 대놓고 그 자기 위로하다가 그 걸린 거, 그런 거 같은 거나 뭐 빼도박도 못하는 거지? 뭐냐. 이재용 씨 지금 이혼했잖아요? 이재용 씨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여대생을 보고 막 자기가 끌려가지고 그 김상현 씨처럼 자기 위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제보를 했을까요? 했다가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어? 몰라. 그 이재용 씨가 타고 다니는 차는 엄청나게 썬팅이 돼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어. 초특급 썬팅이 돼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썬팅도 일정 농도 이상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언니가 어느 정도 이상의 썬팅을 하면 안 돼요. 그 법으로 결정이 돼 있, 그 규제가 돼 있어요. 그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일반인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니까 도덕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그 잣대를 들이대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나도 지금 이아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해요. 분명 저는 직업이 있어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왜 취직했는지를 여기서 왜 물어보죠? 방송 주제에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게 각종 재판을 거쳐오면서 그 주장했던 내용들을 쫙 모아보면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은 했다. 근데 내 책임은 적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누군가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그러니까 그 정유라도 그 장시호 씨도 뭐냐 갑자기 뭐냐 특검팀에 갑자기 협조를 시작했고 정유라 씨도 특검팀한테 그렇게 막 협조를 했잖아 갑자기. 그래서 정유라 씨는 그 구속 기각됐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기한 그 끝나가지고 석방은 됐다가 근데 이제 장시호 씨는 일부는 그래도 피해가지 못했죠. 즉각 실형 선고 돼가지고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끌려갔죠. 그 자기 아이 그 데리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특검팀의 수사를 적극 협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받을 벌은 받아야 된다. 근데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장시호 씨처럼 그렇게 형이 바로 집행되지가 않아요. 집행유예가 4년이나 돼. 근데 이게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예요. 집행유예라는 건요. 이게 당장 형을 집행하게 되면 또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하겠다는 거는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집행유예가요, 무죄가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야. 하지만 그 사고를 안 치면 정상적으로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이재용 씨는 뭔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제약은 있겠죠. 사회적으로 뭔가 제약은 있을 거예요. 원래 집행유예 같은 거돼 있으면요.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것도 아마 좀 제한이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의 그 완전 통제는 아닌데 제한이 있을 거고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제한이 있을 걸요? 집행유예라는 게 딱지가 떼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이재용 씨는 4년 동안은 조용히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에 출근하고 뭐 출근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수 있어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되는데, 아, 근데 아마 오늘은 내가 보기엔 출근 안할것 같아. 그 구치소에서 1년 살다가 나왔는데,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겠지. 응? 뭐 하루나 뭐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고, 뭐좀 이렇게 관련돼서
각종 계열사 사장들한테 보고 좀 받고, 응? 보고 좀 받고, 응? 그러고 다시 출근하겠지. 일단 좀 쉬겠죠. 잠깐 휴식하면서 뭐 보고 받고, 또 출근하면 또뭐 할지 뭐 준비하고, 그러고 출근하겠죠. 근데, 출근은 하겠지. 근데 이제 좀 뭐냐, 크게는 못 벌리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거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응? 투자, 응? 괜히 정유라한테 말 투자했다가, 응?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투자했다가, 응? 구치소 1년 갔다 왔는데, 자기도 이제 뭔가 이제 쉽게는 못 벌리겠지, 손을. 또 그러긴 싫으니까. 또 그랬다가 또 경영권 승계 못 받아봐. 응?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겠지. 철저하게 이제 그 박근혜 씨 쪽하고는 거리를 두겠죠. 그러니까 그 깜빵 경험으로 그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쪽은 안 하겠지. 그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임원 시절 때그 이삼성인가 해가지고 그 약간 벤처 투자 이런 거에 좀 실패한 적이 있었나 봐요. 이재용 씨가.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재용 씨가 뭐 주식을 좀 팔고 뭐또 계열사 사장들이 좀 메꿔주는 방식으로 돈은 아마 메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자기가 돈으로 손해본 적도 있고 그 몰라요. 삼성이 만약에 조만간 그 인사이동 발표가 있잖아요. 삼성이 만약에 조만간 임원진 인사이동을 발표를 한다 쳐요. 그러면 이제 이재용 씨가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아마 그 국정농단에 연루되게끔 그 일을 처리했던 그 핵심 임원진들을 뭐 자르든지 하겠죠. 아마 인사이동 변화가 있으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론에서는 이거 보복성 조치다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여간 향후 인사이동 발표가 어떻게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경질성이 아니고 보복성 인사겠지. 보복성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응? 나를 깜빵 갔다 오게끔 만든 사람들을 뭐 자르겠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겠지.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 증권시장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증권시장도 좀 봐야 되고 그 삼성의 그 인사이동과 관련한 것도 좀 봐야 되고 삼성의 그 인사이동 관련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당분간 삼성그룹의 동향 그리고 아 펀드 폭락했어? 왜요? 이재용 씨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깜빵에서 나와서 아 미국 금리 인상? 미국도 사실 지금 난리죠. 미국은 트럼프 씨 때문에 그 나는 지금도 못 믿겠는 게그 트럼프하고 빌 클린턴하고 동갑이래. 액면가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액면가로는 클린턴이 훨씬 더 동안이야. 왜냐면 그빌 클린턴이 존 F 케네디 다음으로 그 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에요. 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 당선 이력이 1위가 존 F 케네디고 2위가 클린턴이에요. 그만큼 빌 클린턴이 굉장히 젊은 축이었어. 지금은 나이 들었지, 당연히. 1992년부터 그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참 하여간 트럼프의 액면가 그렇다고 하고요. 펀드 수익률 4%? 뭐 벌써 펀드를 넣어요? 몰라, 저는 이제 펀드 관련 방송은 안 하니까. 뭐 펀드 관련해서 컨텐츠는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뭐 뭐라고 딱히 뭐뭘좀 뭐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 한데, 많이 거시기해요. 그런데 그뭐 뭐시냐? 과연 이 이재용 씨의 그 석방이 어떻게 됐지? 근데 되게 그렇다? 지금 그 관련자들 재판하고 있잖아요. 법정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의 그 수사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이유가 그 길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뭐냐? 그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 달러. 자기는 안 나는 뒤집어쓰기 싫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다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은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서 파면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그 헌법재판소에 한 번도 출석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나오는 거야. 그 헌정 질서를 소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걸로 보여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한 번도 출석을 안한 게. 탄핵 사유가 더 확실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이재용 씨가 석방되는 것도 지금 두 방향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련자들이 전부 다그 감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최순실 씨가 몰빵을 먹을 것인가? 안철수 씨는 왜요? 안 대표가 왜? 양보 두번 해서 나라 결단 냈다고? 그문 대통령한테 양보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씨가 한번 당선된 것 때문에 응? 문 대통령한테 양보해서 박근혜 씨 당선된 거? 아니 근데 그거는 장담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서로 양보를 안 했으면요? 지난번 대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 대선처럼 지금 뭐냐 메이저 후보만 다섯이었잖아. 메이저 후보만 다섯이었잖아요. 서로 단일화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끝까지 갔잖아. 끝까지 가가지고 뭐냐. 그래서 문 대통령 그래서 과반 득표를 못했어요. 그 뭐냐, 문 대통령은 대선 첫 도전 때 득표보다 더 낮았는데 당선됐어요. 당선됐고, 그 뭐냐,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아주 그 극소수의 그 진짜 극 보수층들이 결단한 거한 20몇 프로. 근데 홍준표 씨는 그 전체 2등이라는 게 약간 그 약간 좀 걸러서 봐야 되는 게 홍준표 씨는 하마터면 2등을 못할 뻔했어요. 그 다른 지역 다른 세대에서는 안철수 씨가 2등 했거든. 문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든 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지금 그냥 시사 관련 얘기를 해봤는데.